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? 간첩이라고요?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.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.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.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.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도둑놈.